네, 오늘은 은평구 지회입니다. 김정영 지회장을 모셨습니다. 지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은평구 지회장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 예. 예, 저희는 그 회원 수가 한 2,800명 정도에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 지역에서 외곽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변두리 외곽 지역. 물론 어려움이 많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내실을 기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은평구 지회장 되신 지 예. 얼마나 되셨습니까? 얼마나 하셨습니까? 네, 한 11년 넘었습니다. 11년? 예, 예. 오, 오래 하셨네요. 지금 삼선입니다. 삼선, 예. 예, 예. 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신 업소는 코스모스. 네, 네, 네. 어떤 업소입니까? 예, 저기 학교, 그 예일 고등학교 옆에서 이제 학생을 상대로 주로 하는 그 식당인데요. 예, 음악도 있었고. 예, 음악이 예, 예, 있었습니다. 예, 전에는 그 저 저희 업소에서 가수 김장훈 씨라고 있습니다. 네, 있죠. 예, 제 집에서 그 DJ를 봤습니다. 그러면 한식은 아니고? 한식 아니고 이제 분식 같은 종류죠. 카페 같은 기분. 예, 뭐 떡볶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근데 이제 예, 신청곡을 들으면 음악을 듣고 아, 예, 이런 그럼 식당이 예, 아닌가요? 식당은 식당인데요. 네. 저 업소가 좀 분식치고는 좀 큽니다. 제 가졌습니까? 집에서. 네, 예, 예.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예, 한 25년 됐고요. 한 오래전에 한 30년 전부터 사실은 다른 분이 한 5년간은 했고 제가 25년 됐고 그렇습니다. 왜 코스모스를? 무슨 계기가 있습니까? 근데 아니 학생 식당이기 때문에 그 촌스러운 것보다는 코스모스가 좀 무난하더라고요. 꽃 이름을 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왜 학생 식당을 시작하셨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아,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음식업에 대해서 매력을 느낀 거는 살짝 제가 그 어려운 시절에 태어났던 사람이잖아요. 45년생이기 때문에 어려웠던 때예요. 배고픈 때였고 먹고 살기가 좀 바쁜 때였고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저기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공군을 입대했었는데요. 입대를 해가지고 한 4년간을 그 집단 급식소에 제가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 네, 네. 그 사병들을 그 영양 분석도 하고 메뉴를 짜고 해가지고 이렇게 4년간을 이렇게 급식하는 담당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네. 예, 예. 그 제대해가지고. 네, 예, 제대해가지고 음식점을 좀 하려고 했죠. 아. 하다가, 그때 당시만 해도 72년도인가요? 72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아무래도 그 소규모 내지는 이제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망이 없어요. 아. 예, 전망이 없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나름대로 좀 포부가 있고 해가지고 해외 인력 수출을 하는데 좀 뛰어들었습니다. 해외 인력 예, 수출을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일종의 기능공 비슷하게 해가지고요. 캠프맨으로 해서 한 5년 차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시일이 6년이 걸렸습니다. 한 6년 동안을 이란에서부터 사우디까지 이렇게 한 6년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지금까지 저걸 하고 있습니다. 해외 인력 수출도 하시고, 예. 거기서 손 떼고, 그 다음에 예. 자영업 식당도 예. 시작했다. 예. 그게 행기 코스모스다. 근데 이제 제가 인력 수출은 아니고, 저는 이제 기능공으로서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아, 일단은 이제. 회사를 예. 운영한 게 아니고, 예, 그렇죠, 예. 아. 예, 예. 자영업을 하게 됐다. 예, 예. 자영업이 그렇게 좋았습니까? 식당 하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까? 네, 또 그러고, 그 해외에서 근무할 때도, 또 역시 또 거기도 집단 급식소 일을 또 좀 봤습니다. 군에 가서도 그랬고 예, 예, 예. 해외 인력 가서도 또 그랬고 예,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좀 거기에 매력을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많은 아이템 중에 왜 하필 분식이었습니까? 아, 일부러 분식은 아니었었고요. 예. 그때 당시는 처음에 중화 요리를 했었습니다. 중화 요리? 예, 예. 그 왜 그런가 하면은 그 한식도 물론 이제 참 그 어느 정도 그 좀 이게 많지를 분야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화 요리는 상당히 범위가 넘습니다. 넘고 유행을 타질 않아요. 음식이. 중화 요리가. 예예. 중화 요리는 중국 사람 들고 있어요. 예, 그렇죠. 한국 사람이 구경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아니 아니 그런데 이제 그 초창기 때는 한국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오는 그 기술자들이 내 집에서 이제 근무도 하고 다 이렇게 되니까 여유만 있으면 다 그런 사람들 와서 일을 합니다. 예예. 아. 예.
처음에 한국 사람이 중국 식당을 할 때 네. 애로사항이 없었습니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서 중국 사람 밑에 가서 배우기도 하고 중국 사람 밑에 가서? 예예예 예, 예. 그럼 주회장께서는 중국 음식을 배우기 위해서 가서 실제로 해봤습니까? 예예 해봤습니다. 어디 예. 갔어요? 그 청량리 있었습니다. 그 중국인이 경영하는 데 있습니다. 예예 예, 상당히 큰 집이었었는데 거기 가서? 예 거기 가서 뭘 하셨어요? 아니, 아무래도 이제 그 주방에서 기술을 배워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한식이랄까 메뉴를 담당을 해봐서 알거든요. 그러나 그 실상을 좀 터득하고 싶어서 그게 뭐 많이는 안 했습니다만. 청량리 가서 몇 년 하셨어요? 한 2년. 2년간. 예, 예. 2년간 하다. 주방에 들어가셨고. 예, 예. 가서 좀 처음서부터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예, 예. 뭘 재밌는 거 있었어요? 아니죠. 그 요리 같은 그건 배울 게 없는 아, 거고요. 아, 네, 그런 거는. 배웠지? 눈으로 보면 그건 다 하는 거지만 요리 같은 걸 상당히 큰 집이기 때문에 요리가 많이 나가거든요. 아, 예.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서 그 요리에 대한 그 연구랄까 나름대로 좀 터득을 많이 했죠. 많이 배웠죠. 2년간. 예, 예. 엄병으로 하셨어요? 청량리에서 예, 예. 배워가지고. 예, 청량리에서 배웠지만 그 이제 내가 오픈할 때는 이제 내 영업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중국 시장 채. 예예예. 그럼 아니네. 코스모스 분식이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중국 식당을 하다가 이제 그 아까 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창기 그 창업자가 있었습니다. 한 5년간 했던 분이. 아, 그걸 인수를 했구나. 예, 그걸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코스모스 한 지가 벌써 20년 됐습니다. 네네. 20년 동안 어려운 건 없었습니까? 초창기 음식업에 종사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좀 어려움이 많았었죠. 그래서 해외를 갔었죠. 왜 그런가 하면요. 그때는 어려웠던 시절이고, 그, 이 음식점 영업이라는 것이 활성화가 안 됐을 때거든요. 한 72, 3년도 이때는. 예, 예. 그때 시작을 했는데, 참 어려웠죠. 장사는 안 되죠. 또, 마땅한 자본은 또 마땅히 있지도 않고, 좀 어려웠죠. 군대 생활. 예, 예. 그래서 사실은 해외를 나가가지고, 좀. 먹돈 마련하기 위해서. 네, 먹돈을 좀 마련했죠. 근데, 거기 가서도 이상하게 네. 그런 집단 급식을 또 하게 되고 가장 보람된 일이라는데 어떤 순간에 보람을 느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어렵게 사실은 처음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좀 오늘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부를 좀 이렇게 느끼기도 했지만 그 사이에 어려웠던 시절 제가 성장하고 배워야 될 시간에 배우지 못하고 이랬기 때문에 모든 게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좀 그게 어려움이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제가 제 대물림을 자식들한테는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아들들은 좀 이렇게 열심히 키웠습니다. 교육을 더 잘 시켰죠. 네, 예. 부인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예예. 옛날에는 뭐 이게 중매죠. 연애를 겨를이 있었습니까? 참 살기 힘들었을 때인데. 코스모스 있을 때 결혼했나요? 아니죠. 그 앞에 중국집. 예, 중국집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예, 결혼하자마자 중국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고, 부인이 고생하셨겠다. 예, 그래서 내가 항상 고마운 그 저기 집사람의 덕입니다. 아, 집사람의 덕이에요. 보고 싶네요. 예. 누가 중매했었어요? 아, 시골에서 중매를 했죠. 시골에서. 예, 예. 고향이 어디십니까? 정읍입니다. 아, 전라북도 정읍. 예, 예, 예. 정읍에 올라오실 때. 혼자 오셨어요? 가족들 같이 오셨어요? 예, 가족들이 같이. 아버지 사업이 상당히 어렸을 때는 좀 크게 했었죠. 금광산업 또는 뭐 한 50년, 60년 전에 그 운수사업, 그 버스, 시외버스 두 대, 세 대 있었어요. 그 지방에서 지금 부인을 중매하셨구나. 그렇죠, 시골에서. 예, 예, 예. 그럼 그 부인이 그때 시골에 정읍에 살고 있었나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예. 지금 이제 아들 둘 다 훌륭하게 키우시고 네. 하나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부인에 대해서 가장 고맙다고 그랬는데요. 네네. 어떤 면에서 감사했어요? 아, 예. 처음에 제가 만날 때요. 저는 서울에 있다가 지방인들과 선을 보러 갔고 선 본 자리에서 첫 마디가 있었어요. 제가 물어본 게 있었어요. 뭘 물어요? 나는 배움도 짧고 배움이 없고 남보다 공부를 못했다 하는 도중에 살려망하다 보니까 도저히 먹고 살기 바쁘니까 중단을 학업을 중단을 했고 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 난 영업이라도 해야 되겠다. 나를 끌고 가 어디에서 네, 뒤에서 밀을 수 있느냐. 그때 이제 군 경험, 그때부터 매력을 느꼈던 거라니까요. 야, 부인이 감동했겠다. 예, 예. 그래서 자기도 그래요, 자기도. 그치요. 그거 하나라면은 난 다른 거는 오케이다. 가슴이 찡했나 보다. 예, 예, 예. 그랬나 봐요. 그래서 밀어줄 수 있겠는가? 예, 예. 나 못 밀어. 그러니까 같이 합작하자니, 같이 영업이라도 같이 해서 먹고 살자는 뜻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라면 난 오케이다. 이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오케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를 그 조건이라면 참 자기는 좋다고 그래요. 밀어드리겠다? 예, 예. 그렇게 하겠다. 둘이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양가의 그 아버님들이 네. 오셨기 때문에. 그러더니 밖에 나가서 아버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처녀 어떻게 생각하느냐? 처녀가 어떠냐 물어보고. 예, 괜찮습니다. 괜찮더라고. 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라면 기꺼이 하겠다고 그런다고. 아버님 기분이 좋으셔가지고요. 그냥 그 음식점이 그 달력을 보고 이 날짜에 약혼하세요. 아니 상대 물어보지도 않고. 예, 아버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 상대편도 그 같이 와가지고 날짜를 잡는 거예요. 준비하는, 식사를. 예. 그래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이야, 우리 김재장 정말 어떻게 뭐 당돌하다 그럴까요? 황당하다 그럴까요? 갑자기 탁 그런 얘기가 나오면 예. 주춤할 텐데. 네, 예. 아, 부인이 거기서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상당히 그 저는 오늘날까지 그 내조를 좀 잘해요. 좀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는 그 저기가 인내심이 상당히 강해요. 아, 뒤에서 밀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해외 생활을 할 때도 혼자 고생이잖아요. 서울에서도 혼자 고생이고. 인력 수출 그 나가시기 전에 결혼한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 결혼했죠. 아, 그래 결혼하고 예, 예. 그럼 자기는 이제 사우디 돈 벌러 갔다. 예, 저는 이제 군대 제대하고 바로 결혼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 이제 결혼만 하면 뭐합니까? 먹고 살아야 아니, 되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겼습니까? 지금 예. 아직 식당도 만들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인력 수출해가지고 밖으로 나가기 직전인데. 네네. 결혼하면서 혼자 살아라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 각오가 돼 있는가? 아니 근데 그때 당시는 해외 나갈 생각은 안 했었죠. 예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음식점이라도 같이 하나 같이 맡들어서 할 수 있는 이런 걸 생각을 했었죠. 자연 음식점 식당을 만든다는 건 오래전부터 생각하셨네. 아니 그 군대 있을 때부터 군대 매력을 느꼈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종 형님이 동대문에서 중화회를 했었는데 좀 부를 많이 좀 누렸어요. 돈을 많이 벌었었어요. 예예. 예. 중화회를 하면서. 아 중화회를 하면서. 예예. 예. 그분에 대한 그 좀 그 뭐라 그럴까 좀 본보기를 삼아가지고 내가 많이 그쪽으로 치우쳤어요. 나도 벌 수 있다. 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 되고 싶다. 아니, 그런데 나는 더더욱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 형이 있네. 집에 가서도 일도 해보기도 하고 청년 아까 얘기했던 거기 가서도 일도 해보기도 하고 더더 그런 거예요. 고생을 해본 거지. 이야, 예, 예. 자신이 생긴 거죠. 예, 예. 자신 있게도 부인한테 처음 만나자마자. 네,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대하고 바로 그 가진 건 없고 기술은 습득이 됐지만 이제 안 되겠잖아요. 집사람과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사실은 참 부끄러운 얘기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친절합니까. 예, 그래서 그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아까도 그 선 볼 때도 얘기했지만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맞들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저기 혼사치리 하지 말자. 응? 이 얘기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런 거 하지 말자. 예, 그런 거 하지 말자. 주고받고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일자 좀 날짜. 아니, 카렌다 보고 날짜, 이 날짜가 약간 좋다고 이런 정도인데. 예, 이런 거 싹 없애버리고, 관대복금이다 뭐다 이런 거 싹 없애고, 우리는 실리를 추구하자. 예, 몇십 년 전에 그거 하셨네. 우리 집에도 그 비용 들어가는 거 돈을 좀 준비할 거지만, 당신네도 이불 해올 거 해오지 마. 그냥 돈으로 좀 가지고 같이 좀 맞들어서 어느 하나에서 좀 먹고 살자. 아, 난 처음서부터 시작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그런 흔치 않은데. 네. 이런 결혼은 없었어요. 없죠. 네. 대개 뭐 부모가 따라가서 부모 좀 안 해주나. 네. 뭐 결혼했으니까 뭐 남편은 집 사고 부인은 뭐 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네, 네, 네.
부모한테 기대려고 그럴 텐데. 그렇죠. 그게 아니네. 네, 예. 우리는 둘 다 처음 시작할 때 그랬어요. 우리는 둘이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옆에 내 마음에 좀 저기 하더라도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자. 김정경 지회장은 이제 앞으로 꿈이 있다 그러면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 처음서부터 제가 시작을 할 때 그 제가 큰 욕심은 없습니다. 큰 욕심은 없는데 다만 내가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남한테 손가락 받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척 예 제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 생활 신조가 아버님이 사업 실패를 인해서 상당히 가족들이 저희가 9남매인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배울 때도 뭐 배우지를 못했지. 물론 형제간 중에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그건 뭐 시대 적에 따라서 아버지 살림에 따라서 이렇게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남한테 피해 주는 거, 그 남의 돈도 좀 무서워. 남한테 피해 주는 주지 않는 거. 예예. 예. 그래서 제 이름이 발정자가 들어갑니다. 김정영. 예, 발정자. 이 물령자라고도 헤엄칠령이라고도 하고 물령자. 물과 같이 삼수변이네요. 삼수변이 길령자. 이게 이제 그게 헤엄칠령이라고도 하고 물령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르게 수영한다. 예예. 그래서 바르게 살아가자. 예, 물과 같이 바르게 살아라.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일을 많이 맡아서 해오기도 하고 다 합니다만은. 파투스 문 앞에 한번 가본 일이 없습니다. 파투스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예, 예, 죄를 짓지도 않고, 또 가는 것도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질문을 예, 예, 예.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네, 식당을 네. 내가 경영하고 하는 시작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네, 예, 예. 어떤 어드바이스,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시대에 따라서 음식 문화도 자꾸 변하거든요. 그렇죠. 예, 엄청 변했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뭐 한식, 지금 한식이 상당히 침체화되어 있거든요. 침체화되어 있지만 또 요즘 시대가 좀 바뀌어서 한 세계화, 한식 세계화가 있어가지고 해외로 진출도 하고 이러거든요. 제 꿈이에요. 예, 예, 예. 예, 예, 예. 그거 필요해야 됩니다. 하고, 물론 이제 그 한식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음식 그 한식이 아니고 이제는 웰빙이다, 뭐 퓨전이다, 여기 변형을 주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적인은 조금 좀 잊혀졌어요. 또 그런 식으로 해서도 이제 누가 좀 먹히지도 않고, 또 맛깔스럽게 하지도 않고, 그러나 이제 웰빙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돌아왔기 때문에 변형을 줘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갈비탕에다가 갈비만 나가면 안 먹습니다. 거기에 보양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추, 인삼 넣고. 하다못해 전복이라도 넣고 뭐 낙지라도 오. 넣어주고 해주는 것이 이게 퓨전이고 그게 즉 퓨전이거든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건 아주 대성공을 아니, 합니다. 아니 창업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그 생각을 미처 못할 텐데요. 이제 변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위생교육 때 매년 하거든요. 회원들 그 한 30분간 제가 시간이 있습니다. 인사말 시간에 인사말보다는 회원들한테 여러분 어렵죠.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참으시고 이제 음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신경을 쓰십시오. 먹는 사람은 김치를 하나 먹더라도 야 이거 수입 김치다 금방 안다. 그러지 말고 맛깔스럽게 손맛에 나오는 김치 묻혀서 줘라. 먹는 사람은 금방 안다. 정성을 담아라. 예, 정성을 담아서 그게 엄마 손맛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주라. 꼭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웰빙 퓨전 음식. 옛날 음식 그대로 팔면 지금 당장 안 된다. 그게 변해야 된다. 변해라. 예예, 예, 변해라. 자, 방송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인생을 살겠다. 네네. 네. 그렇죠? 그리고 새로 창업을 희망한 사람한테는 하고 싶은 얘기는 변화와 현실에 맞게끔 남보다 좀 색다른 예, 음식을 그렇죠. 해라.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한 가지를 하더라도. 예예. 예.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감사하고요. 성공하시고요. 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인한테 한번 좀 전해주세요. 아 그러세요? 티를 꼭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예, 예. 그러시겠습니까? 예. 네, 지금까지 한국외식업중앙의 은평구입니다. 김정영 지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